안녕하세요. 명품 만들기의 림빠 인사드립니다. 새해가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새해를 시작하고 첫 촬영하는 거예요. 저번 주에 올려드린 영상은 제가 작년에 만든 영상을 올려드렸던 거고, 올해 첫 촬영하러 이제 주말인데 제가 나왔어요. 제가 한 주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명품 만들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뭘 만들어 드릴까, 뭘 가르쳐 드릴까를 고민을 제일 많이 해요. 쭉 고민을 했는데 뭘 할지가 지금 막 감이 없더라고요. 그랬다가 문득 댓글에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림빠 건 너무 예쁘고 하는데 초보자가 만들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초보자가 만들기에는 너무 어려워서, 그리고 림빠가 차근차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주는 것도 아니고 패턴만 딱 받아 놓으면 제가 어떻게 만들 수 있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초보자들이 진짜 초보자들이 쉽게 만들 수 있는 디자인을 가져왔어요. 예전에도 한번 해드렸던 디자인인데 요번에 또 제가 조금 변형해서 가지고 왔어요. 디자인 먼저 얘예요. 얘인데 원단 자체가 후리스라고 하기도 하고 폴라포리스라고 하기도 하는 원단으로 만들어요. 왜 또 가지고 왔냐면은 그거 같아요. 초보자들이 뭔가 이제 만들려고 그러면은 옷 안에 들어가는 부자재들이 은근히 있어요. 자, 이 옷 디자인만 보더라도 밑에 고무줄이 있든지, 그 다음 지퍼도 있어야 되고, 원단,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쭉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초보자인데 내 집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럼 지퍼 하나 주문하러 가고, 지퍼는 또 뭘 주문해야 되는지, 너무 머리가 아파.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두 마를 원단을 주문하시면은 제가 지퍼 넣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밑단은 보통 고무줄로 제가 예전에도 가르쳐 드리고 소매도 고무줄로 가르쳐 드렸어요. 근데 오르는 고무줄로 하실 분도 있고, 제가 영상에도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스토퍼를 사용해 가지고 밑단을 처리하는 거, 이렇게 스토퍼라는 아이가 있어요. 얘네들도 제가 넣어드릴게요. 요 고무줄도 넣어드리고요. 이 스토퍼도 넣어드릴게요. 넉넉하게 넣어드리고, 저번에는 그냥 하이넥으로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요번에는 후드까지 같이, 그러니까 하이넥으로 하실 분은 하이넥으로 하시면 되고요. 후드로 하실 분은 후드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디자인이 요런 디자인. 아까는 점퍼 형식이었다면 요번에는 약간 그냥 훅 입는 요렇게 여기까지만 있으면서 후드로 할 수도 있고 하이넥으로 할 수 있는, 자기가 원하는 디자인을 조금 변형해서 만들 수 있는 디자인을 요번에 가지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후드로 할 것 같아. 그러면 후드 패턴이 내가 뜰 줄 알면 될 것 같고, 못 떠? 그러면은 밑에 가서 백원 패턴 받으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나는 후드 있는 게 좀 귀찮아. 이렇게 하이넥으로 해가지고 지퍼를 쭉 올리고 싶어 라고 하면은 하이넥으로 뜨는 방법까지 제가 쭉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두 마를 사시면은 지퍼 넣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옆에 부분에 지퍼도 넣어드리고 스토퍼도 넣어드리고, 그 다음에 또 뭐 넣어드리면 지퍼 넣어드리고 스토퍼 넣어드리고 고무줄까지 다 넣어드릴게요. 요것만 딱 가지고 있으면 그냥 만드실 수 있도록 제가 이번에는 해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건 있어요. 지퍼를 색깔별로 지금 원단이 세 종류가 있어요. 원단이 세 종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단은 세 컬러가 있어요. 세 컬러에 그냥 똑같은 베이직 지퍼를 넣을 거예요. 지퍼는 베이직으로 통일해서 다 하나씩 넣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스토퍼도 흰색으로 해가지고 다 넣어드릴게요. 색깔을 굳이 딱 맞히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있는 걸로 색깔에 구애 안 받고 그냥 똑같이 넣어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패턴을 지금 해볼 건데, 패턴 너무 쉬워요. 너무 쉬우니까 여태까지 저 림빠 걸 봤다 그러면은 진짜 쉬울 거예요. 그래서 후드 들어가는 것도 예전에 계속 했죠. 근데 이번에도 후다닥 제가 넣어드릴 테니까 열심히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패턴 뜨는 영상 한번 볼까요? 후리스 디자인 우리 점퍼를 한번 패턴을 떠볼게요. 패턴이 굉장히 쉬워요. 제가 그래서 좀 후다닥 떠볼게요. 후다닥 떠볼게요. 자, 1. 그러면 이제 바로 이 영상을, 제 영상을 쭉 시청했던 매니아들이라면 1. 그러면 기장 딱 할 거예요. 자, 기장을 놓을게요. 자, 기장은 60cm 정도 가볼게요.
자, 기장을 60cm로 딱 놨어요. 자, 그 다음에 원형 가지고 와야죠. 자, 기장을 놨어요. 그 뒷목점에다가 딱 패턴을 딱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죠? 카피를 했어요. 뒷부분에 이 디자인은 골시예요. 등이 골시기 때문에 직선으로 가서 골시로 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두 번째가 이제 품을 나갈 거예요. 그렇죠. 품을 나갈 건데 예품은 좀 넉넉해요. 좀 점퍼 스타일이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갈 거예요. 얼마나 갈 거냐면은 6cm 정도 나갈 거예요. 6cm 정도 나갈 거니까 자, 우리 어깨 이거 좀 드롭시킬 거거든요. 어깨 드롭시키면은 나간 거에 70%, 4cm 정도 내려줄게요. 4cm 정도. 7cm 나가고 4cm 내리고 똑바로 쫙. 자, 어깨는 직선으로 쭉 연장하세요. 연장하셔도 되고 어깨를 살짝 올려서 어깨를 살짝 뭐 1cm든지 살짝 올려서 이렇게 넉넉하게 가셔도 돼요. 자, 갔어요. 자기 어깨에서 얼마나 갈까요? 제가 8cm 정도 나갈까 봐요. 어깨를 8cm 정도 나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끔 얘랑 연결. 자, 뭐 이거 오버핏 할 때 많이 했잖아요. 허리 여기에요. 자, 목 부분은 조금 팔게요. 목 부분은 좀 파야 되기 때문에 자, 목 부분은 옆으로 2cm 밑으로 1.5cm 정도 파주고 암호를 그려줄게요. 자, 끝났어요. 자, 앞판 바로 떠볼게요. 오늘 영상 좀 짧게 만들어 볼게요, 한번. 자, 앞판을, 뒷판을 놓고, 밑으로, 밑에 뒷판보다 좀 크게 놓고, 앞에 부분의 중심에 이쪽 보라고요. 자, 앞에 부분 중심에 딱 맞춰주시고, 밑에 부분에 배불림 좀 줄 거기 때문에, 조금만 이렇게 더 크게끔 내려주시고, 허리 카피, 밑단 카피, 옆선 카피. 자, 이렇게 해놓고 아, 얘는 옆에 다트가 없으면 요거 제가 오버핏에 너무 많이 설명드렸는데 그래도 처음 듣는 느낌으로 듣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자, 기장에서 앞길이 등길이가 같아요. 앞길이 등길이를 같이 놓아주시면 되는데 0.5만 등길이보다 뒷판보다 0.5만 좀 크게 가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 똑같이 원형에서 뒤랑 선을 평행하게끔 만들게요. 뒷선이 여기에요, 지금. 뒷선이 여기인데 여기랑 평행하게끔만 그려주시면 되고, 뒷부분 2cm 팠으니까 2cm 파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끝부분 뒷부분을 쟀더니 19cm. 그럼 얘도 19cm에다 체크. 이렇게 놓고 앞판 암홀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목부분도 원형에서 한 2cm 정도 내려주시고 암홀자로 이렇게 그려줄게요. 이렇게 그려줄게요. 앞에 부분 지퍼 들어갈게요. 자, 밑에 부분에 배불림을 살짝 1cm 정도 주셔도 되고요. 그냥 우리 끈으로 당길 거기 때문에 안 주셔도 되는데 1cm 정도 살짝 많이 주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 우리 2cm 정도로 접어서 고무줄 넣을게요. 고무줄을 넣거나 스토퍼 앞판 뒷판에 여기 안쪽에다가 여기 스토퍼를 넣거나 여기 부분을 고무줄 넣거나 자 고무줄로 넣는 분들은 고무줄 둘레를 자기 허리 둘레보다 허리둘이 지금 자기 여기 밑단 둘레가 29면은 29보다 한 4cm 정도 작게 25 정도 옆에 주머니 있으니까 허리에서부터 2cm 정도, 2cm 올라가서 하나 하고 15cm 정도 이렇게 해서 주머니 옆에 주머니, 사이드 주머니를 놓고 위에 부분에 2cm를 해서 이렇게 주머니 모양으로 이렇게 2cm 내려서 이런 식으로 주머니 모양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밑에 부분에 너무 길면 빠지니까요. 여기에서 밑에 부분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주머니까지 넣어주시면 돼요. 앞에 부분 지퍼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끝났어요. 바로 음소매 넣어볼게요. 자, 산을 정하는데 우리 이제 산을 소매는 항상 산을 정해야 되는데 산은 진동 빼기 8cm. 자, 진동 빼기 8cm. 우리 진동을 얼마나 하냐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동을 쟀더니 26cm예요. 8cm 빼니까 18cm예요. 자, 거기서 우리 어깨 드롭했던 거 8cm 있어요. 그럼 8cm를 또 뺐어요.
한이 10cm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근데 나는 좀 소매 좀 넓, 좀 넉넉하게 하고 싶다면 7cm 정도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7cm 놓아주시면 되고요. 소매통을 조금 맞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10cm. 제가 오늘은 7cm로 가볼게요. 자, 여기 끝부분을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여기 부분에서, 여기 부분 4cm, 여기, 요 선보다 4cm 정도 내려오게끔 체크해서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cm 체크. 복제를 딱 써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cm 체크. 이렇게 8cm. 앞판도 마찬가지로. 앞판도 여기랑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4cm 정도 대략 내려가서 체크 그려주시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cm 올라가서 체크 한 번만 해줄게요. 자, 복자를 써서 이렇게 놓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8cm 체크 하나만 할게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놓고 다시 선은 여기서 하는데, 여기서부터, 중심서부터 5cm, 5cm는 직선으로 오게끔, 여긴 직선으로 오게끔 해서 얘랑 연결, 얘랑 연결을 자연스럽게끔 이렇게 이렇게 이쪽이 앞판이에요. 이렇게 놓고, 자, 소매 길이는 자기 소매 길이, 자기 소매 길이에서 8cm를 빼서, 어깨에서 8cm를 빼서 소매 길이를 놓을게요.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소매 통 둘레는 17cm, 17cm, 34cm를 갈게요. 여기는 34cm를 딱 가서 우리가 고무줄 2cm짜리 고무줄을 들어갈 거예요. 고무줄 넓이는 얼마나 할까 싶은데 손목이 딱 조여야 되니까 손목이 조이는 넓이가 보통 17cm 정도, 17cm 정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떼기게 고무줄은 17cm로 해줄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놓으면 소매까지 끝. 자, 그러면 우리 카라 한번 떠볼게요. 자, 카라 목둘레 체크해 주시고요. 14. 목둘레 체크해 주시고요. 10. 자, 카라는 이렇게 항상 시작을 하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뒷목 10, 앞에 14. 놓고 여기서부터 3cm 올라가서 체크 하나만 하고요. 이렇게 놓고 복자를 써서 이렇게 연결을 해줄게요. 그렇게 하고 여기서 직각을 맞춰서 살짝 여기서 직각을 맞춰서 올려주시고요. 자, 카라 넓이는 8cm, 카라 넓이는 8cm로 카라를 체크를 할게요. 8cm로 카라 체크를 해주시고 앞에 부분 지퍼 들어가고 골시 옆선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카라로 할 때, 우리 카라로 할 때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후드를 어떻게 따요? 아, 후드로 하고 싶어요. 그래요. 후드도 알려드려 볼게요. 자, 후드 뜨려면 앞판을 가지고 오셔서요. 자, 카라 대신 나는 후드를 뜨고 싶어. 그러면은 후드를 딱 가운데 그리세요. 정확하게 이렇게 후드 모양을 그리신 거예요. 앞에 중심 쪽에다 그려주시고요. 자, 우리 후드 요 끝부분 있죠? 요 끝부분을 이렇게 평행하게끔 그려주신 다음에 곡자를 딱 써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거를 요 선이랑 여기랑 맞춰서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고요. 얘랑 얘랑 크로스 되는데 5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cm 나간 데와 여기서부터 5cm 나간 데가 똑같이 돼요.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가 같이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뒷목. 뒷목을 갈게요. 뒷목을 갔더니 아까 뒷목 10cm였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뒷목 10cm를 놔주실게요. 자,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자, 여기 요선보다 1cm, 1cm를 바꿔 나가서 한번 이렇게 그려주세요. 1cm가 크게. 그 다음에 복자를 딱 써서 여기랑 이렇게 맞춰주시고 그럼 여기 부분 살짝 올라갔으니까 여기도 0.5 정도 올려줘서 직각 맞춰, 여기 직각 맞춰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목점, 우리 2cm 파기 전에 목점이 있죠. 자, 목점이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줄자를 이렇게 재보세요. 내가 원하는 줄자를 쟀더니, 24cm 정도 나온다. 24cm 정도를 놓으시면 돼요. 목점서부터 24cm 정도 놓으시면 돼요. 자, 여기가 후드 끝이에요. 그 다음에, 머리 둘레를 자연스럽게끔 이렇게 굴려주세요. 이렇게 굴려주시고, 앞에 부분에서는
2cm 정도 내려서 정수리, 여기 부분 정수리에 해당하겠죠? 여기랑 이렇게 연결을 시켜줄게요. 그 다음에 직각을 딱 맞춰서, 직각을 딱 맞춰서 여기랑 이렇게 연결을 시켜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도 우리 스토퍼, 끈을 넣고 싶다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접어서 끈을 요 정도, 여기서부터 한 8cm 정도에다가 스토퍼 넣을 수 있도록, 여기다가 스토퍼 넣을 수 있도록 끈을 하면은 요게 후드 모양이에요. 앞에 부분이 좀 이렇게 뜨는 게 싫다 그러면 끈을 이렇게 당기면은 쪼여야 될 거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후드까지 뜨면은 퍼펙하게끔 입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패턴 쉽네? 그죠. 쉬워요. 패턴이. 생각보다 쉬워. 나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림빠, 나는 나이가 많고 나는 뭔 말인지 모르겠어. 밑에 가서 요번 연도서부터 제가 종이값 인상과 여러 가지의 그걸로 해서 100원 무료 패턴을 하는 부분을 끝까지 제가 100원 무료로 가려고 했는데 이게 뭐가 비용이 많이 발생되냐면 종이값이라든지 봉투값이라든지 뭐 잉크값이라든지 모든 걸 제가 감내할 수 있었는데 주문이 100원 패턴을 주문하면은 보통 150개 막 이렇게 주문이 들어와요. 그러면 저희 직원이 아무 일도 못하고 이틀 동안에 그 포장만 해야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인건비가 너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요번 연도서부터는 제가 1,000원 패턴으로 바꿨어요. 1,000원 패턴을 바꿨으니까 여러분들 또 그거 있잖아. 100원 패턴 하려면 뭔가 미안해 림빠 그랬더니 쓸데없는 것도 막 사야 되는데 그냥 떳떳하게 1,000원 내고 그냥 여러분들 받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만 1,000원 패턴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7,000원 8,000원으로 올라가니까 요번 때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패턴까지 됐어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만들어 볼 건데 이 패턴은 제가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요거 한 벌로 입으면 굉장히 예뻐요. 이렇게 한 벌로 입어도 굉장히 예뻐요. 홈웨어 그냥 집에서 입는 추위를 좀 많이 타시는 분들은 위아래로 한 벌로 후리스로 입으면 굉장히 예뻐요. 그렇게도 한번 입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 림빠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만들 거예요. 만드는 영상 천천히 보시면서 스토퍼 연결하는 거가 어떻게 하는 거지? 나는 구멍 뚫은 펀치도 없는데 그럼 송곳으로 다 연결하는 것도 다 보여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만드는 영상 한번 볼까요? 굉장히 쉬우니까 뭐 여러분들 천천히 따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체적으로 사까라고 해서 결이 있으니까요. 결을 저는 세워서 썼어요. 밑으로 내려 쓰지 않았고 요쪽은 한 두마 정도면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두마 정도면 충분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시접은 앞에 부분에는 한 저는 1.5cm 주고요. 밑단은 한 3cm 정도 줬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1.2cm 정도 줬어요. 반인치 정도 줬고요. 자, 털이 좀 빠져요. 많이 빠지는 건 아니니까 청소기를 옆에다 놓고 사용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카라도 이렇게 넓게 잘라놓고 심지를 붙일 거예요. 자, 늘어나는 곳에는 심지나 다대 테이프를 붙여줘라. 목 부분 늘어나면 안 돼요. 그죠? 목 부분 꼭 붙여줘야 돼요. 어깨 부분도 늘어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암홀 부분에도 좀 붙여주시고요. 저는 다대 테이프가 이게 풀리는 게 싫어서 중간에 이렇게 열로 이렇게 중간중간 넣어주거나 다대 테이프 하나 이렇게 붙여줘요. 그러면은 안 풀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늘어난 곳 어깨 늘어나면 안 되니까 붙여주시고요. 앞판도 다 붙여주세요. 다대 테이프는 웬만하면은 시접 쪽에다가만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앞에 부분에는 좀 넓게 심지를 먼저 하나 붙여주시고요. 저는 거기 또 늘어날 것 같아서 다대 테이프를 하나 더 붙였어요. 원단 자체가 신축성이 좀 있다 보니까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머니 부분에도 뒤쪽 부분에 주머니 제가 웰치 포켓을 만들 거라서 주머니 부분도 늘어나면 안 될 것 같아서 다대 심지를 하나 잘라서 붙여줬어요. 자, 웰치 포켓 박스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심지를 붙여가지고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위에서 먼저 박스를 고정해줬고요. 밑에 주머니 속지도 이렇게 양쪽으로 붙지라고 해서 Y자를 따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 웰치 포켓은 넘겨가지고 고정을 해서 주머니도 만들었고요. 안쪽도 이렇게 정리해서 동그랗게끔 박아서 주머니 속지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털이 이렇게 일반적인 노르발로 하면 털이 자꾸만 이렇게 씹혀요. 그래서 제가 너무 씹혀가지고 노르발을 좀 바꿔가지고 사용을 할 거예요. 자, 밑단도 늘어나니까 다대 테이프 붙여주세요. 밑단도 늘어나니까 다대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시접을 한번 꺾어서 그리고
1cm로 꺾고 그 다음에 2cm 정도로 접어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카라는 양쪽으로 똑같이 삐뚤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똑같이 그려주신 다음에 그러니까는 목 부분이나 어깨 부분을 만나는 곳에다가 다대테이프 하나 붙여주시고요. 전체적으로 다 붙여주세요. 왜냐하면 원단 자체가 신축성이 좀 있다 보니까 다 붙이세요. 그러면은 조금 더 만들 때 좀 더 편하니까 다대테이프를 다 붙여주시고 두 개를 한꺼번에 겹친 다음에 잘라주시면 돼요. 자, 앞판 뒷판 두 개 다 저는 붙였어요. 자, 그 다음에 한쪽을 두 개 중에서 한쪽을 꺾어서 시접을 꺾어 놓으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카라를 달고 제껴서 위에서 고정할 때 굉장히 편하니까 해주시면 되고요. 어깨 받고 옆선 받고. 자, 지금 노르발, 지금 털노르발이라고 해서 이제는 안 껴요. 아까는 껴가지고 고생했는데 털노르발로 바꿨더니 안 끼더라고요. 자, 카라 부분도 윗부분만 일단 먼저 고정해서 주세요. 자, 털로 박다 보면 밀리니까 밑에 살짝 당겨 주시면서 박아 주셔야 돼요. 밀려 가지고 위하고 아래하고 길이가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요. 밑에 거를 잡아 주시면 돼요. 자, 지퍼도 위에다가 고정을 한 다음에 지퍼도 박아 주시면 되고요. 자, 심지를 붙였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나질 않을 거예요. 자, 카라도 뒤집어서 박아서 지퍼랑 같이 박아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카라를 위에서 이제 제낀 다음에 아까 시접 우리가 꺾어 놨잖아요. 그 위를 꺾으면서 살짝 지금 우리가 먼저 박았던 데를 살짝 덮어주면서 박아주시면 돼요. 털로르발이 굉장히 편안하네요. 자, 밑에 거를 꼭 잡아주시면서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꼬이게 돼요. 뭐든지. 자, 요번에는 밑단에 제가 돼지코코모 스토퍼라고 하는 것을 껴가지고 만들 거예요. 이 원단이 올이 안 풀리기 때문에 굳이 펀칭이라든지 구멍을 뚫을 필요 없이 가위로 살짝만 낫지를 넣었어요. 그래도 잘 빠지더라고요. 자, 이렇게 고무줄로 쭉쭉쭉쭉 당겨가지고 먼저 한쪽을 딱 고정을 할 거예요. 앞 한쪽에서 제가 옆쪽으로 양쪽 옆쪽으로 스토퍼를 꼽았기 때문에 앞쪽하고 앞쪽에서 다 고정을 해버렸어요. 지금 앞쪽에서 고무줄 튼튼하게 고정을 했어요. 중간에 빠지면 안 되니까 고정을 한 다음에 고무줄을 넣고 말아가지고 박을게요. 시접은 한 2cm 정도로 1cm로 꺾어서 2cm 정도로 쭉 박아줄게요. 자, 늘어나니까 살짝 밑에 걸 잡아주시면서 박아주시면 굉장히 예쁘게 꼬이지 않고 박힐 거예요. 미신 겁나 빠르네요. 이렇게 하면은 밑에 스토퍼 옆에 스토퍼도 예쁘게 들어갔고요. 자, 이번에는 손목에 고무줄 넣어서 이렇게 양쪽으로 고무줄 고정한 다음에 쭉 말아가지고 고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팔을 다 원통을 만들어 놓고 달면 좀 불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양쪽을 먼저 고무줄 해놓고 옆선을 고정을 해주셔도 돼요. 올이 안 풀리니까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고무줄을 양쪽으로 가른 다음에 고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매도 쭉 달아주시면 돼요. 홈줄이기가 없기 때문에 쭉 맞춰서만 달아주시면 굉장히 편하게끔 달릴 거예요. 자,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어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패턴까지 다 해서 4시간이면은 그냥 가볍게 빠른 분들은 한 2, 3시간이면 충분하지만 초보자들이라면 4시간이면은 충분히 만들어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뜻해요. 아, 진짜 이거 다른 거 안 입고 이것만 입고 있어도 따뜻해요. 이 원단이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꼭 만들어 보시기 바라고 원단이 많이 없기 때문에 원단 끝나면 요 재료 주는 것도 다 끝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바로 가서 주문하셔야지 내가 원하는 컬러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주문 바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 립바는 이제 다음 주에도 좀 쉬운 걸 가져올게요. 초반에 연초에 뭔가 내가 옷 만들기를 열심히 해야지라고 으쌰으쌰 하시는 분들이 계셨다라고 하면 너무 어려운 디자인을 부딪히면은 좀 처음부터 멘붕 올 것 같아서 초반에 다음 주까지는 조금 쉬운 디자인으로 제가 안내해 드릴 거고요. 원단을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까지 초보자 패키지로 해가지고 다음 주까지는 좀 쉽게끔 좀 안내해 드릴게요. 그 다음서부터 또 이제 유행하는 명품을 좀 따라갈 거지만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새해에는 좀 쉬운 디자인을 먼저 1, 2주를 시작을 해보고 그 다음서부터 또 예쁜 디자인 가지고 립바랑 같이 명품 만들기 해볼게요. 다음 주에도
저 립밤 꼭 찾아주시겠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화이팅도 해주시고요. 자,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 자, 립밤 물러갑니다. 안녕!